Nice game to you.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늦다 보니까 네, 지금 좀. 벌써 1시 35분. 챔스가 너무 늦게 끝나네. 그러게요. 일단은 나이스게임 TV 이야기 그 뭐 다운로드 사이트 개편이 원래는 15일 아, 오주록 사장님께서 114하게 감사합니다. 리액션 당근 리액션 감사합니다. 귀엽게 리액션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아, 시켜요. 자기가 하면 되지. 내가 아니야. 그것도 아니야. 내가 하는 게 그걸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. 내가 하면 되나? 서로 안 되는 거지 뭐. 넌 돼. 은성이 한 좋아. 이게 안 나온다니까. 하려고 하는 게 훔치하게 된다니까. 20대 초반도 아니고. 안 나오네. 안 나와요. 그 다운로드 사이트는 15일이 원래 이제 예정일이었는데 역시나 개발이라는 게 딱 예정된 시간에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18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%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. 그래서 맥시멈 20일까지는 어떻게든 하도록 업체 쪽에다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, 20일에는 아마 이제 개편된 사이트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바뀔 거고, 또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원을 지금 그 늘리고 있어요. 그래서 총 이제 한 5명 정도 네. 추가 인원을 뽑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나이스 게임 TV의 불만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인원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실이었으니까, 그게 일들이 다들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다 채용을 했는데, 서유리가 단군을 죽인데. 네? 환영? 죽이겠다. 오. 난 신고. 신고하면 되지. 죽으면 어떻게 신고해? 반격해야지. 죽이러 와. 오. 그렇게 하다 한번 만나보려고. 어서 와. 살인은 처음이지. 진짜 그놈이 와서. 그래서 이제 그 작가 일을 할 사람들, 그리고 뭐 그 러닝맨은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. 네. 네. 개인적인 뭐 이유 때문에.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모르겠지만. 두 명이, 총 두 명이 퇴사를 했죠. 영상. 영상 하시는 분 한 분하고 러닝맨 이렇게 두 명이 그만뒀습니다. 그래서 총 단 이제 다섯 명을 더 뽑아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여자분 중계를 하고 싶어하는 네. 여자분을 아예 채용을 해서 다른 회사의 업무도 좀 시키고 중계 훈련도 시켜서 이제 중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작가들 또 뭐 작가들이 아니 작가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동수가 다 이제 면접을 보고 나 했는데 우리 회사의 채용 기준이 뭡니까? 충성도. 낮게임에서 일을 한다는 건 퇴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낮게임이 회사가 곧 집이자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이자 영혼의 휴식처인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성도입니다. 낮게임에
대한 절대적인 충성, 변치 않는 열정,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 일단 보고 나서 계속 그랬어요. 안 좋을 텐데요. 힘들 텐데요.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미래와 함께하고 싶다는 분들과 저희는 같이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충원을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,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돈을 더 벌면 그걸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망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일단 아, 적급하다 아프요. 아니 돈을 벌고 사람 채용을 하는데 이거 돈을 버는 시간이 너무 점점 멀어지니까 뽑아놓고 벌어. 네 월급만큼 벌어. 악착같이 벌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악착같이 벌어서 작전을 세운 거죠. 네. 그니까 진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거. 배사님 주죠. 네. 여러분들이 15,000원 태워 주셔야 돼요. 되게 감사한 거는 15,000원 지금 짱바가 나는데 언제 오픈하냐고 막 그러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요.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채용을 하고,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월급도 굉장히 적고 근무 환경도 되게 열악하고 뭐 쉬는 날 이런 거 보장 안 되고 주5일 주5일 뭐예요? 뭐예요? 주일? 이런 것도 없는 데다가 굉장히 하지만 아무튼 나이스 게임 TV의 가능성, 미래를 인정하는 분들과 함께. 도대체 무슨 미래를? 나도 사실은 왜 되게 번듯한 직장을 놔두고 나이스 게임 TV에 면도무생 면접자 출신이에요. 아무튼 묘한 매력이 있는 회사니까 한번 말을 들여놓으면 어서와 지옥이죠 지옥. 어서와 주치의 처음이지.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 더 모이면 이제 주치를 이제 그만해야지. 지금은 워낙에 없는 인원이 하다 보니까 10명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?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 많아지면은 주치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. 그때 했으면 좋겠다. 해야지. 원활한 회사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잘 될 거예요. 성장통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모스트픽님 우선 감사합니다. 그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회사의 대표로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삶의 질의 문제거든.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삶의 질이라는 걸 꺼낼 수 없는 상황. 그냥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만족스러울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걸로 내가 대가를 받고 그걸로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실 일을 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빨리 좀 만들어 주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도록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 더 뽑고 이제 새로 이제 같이 일하게 될 친구들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뭐 나중에 결국 이제 주5일 할 수 있게 주5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죠. 네. 그렇게 돼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안 되면 회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맨날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회사가 뭐 이래 나가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도 마음대로더라고. 나갈 때는 더 마음대로라고. 더 마음대로더라고 나갈 때도.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여자 중계진도 이제 할 거고 슈퍼스타일 이제 해설자도 지금은 12월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12월에는 들어가서 다빈치와 루니어스 여기 뒤를 잇는? 아, 얘네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
얘네보다 훨씬 나은 해설진들을 제야에 숨어 있는 고수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죠. 그래서 개념도 좀 있고 네. 해설도 잘하지만 그래서 해설하게 되면은 탈퇴부터 시킵니다. 뭐 그런 거야 알아서 하겠죠. 어쨌든 그런 작업을 12월 중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그거 새로운 프로그램도 얘기할까? 아니요. 그건 하지 말까? 전 그것보다 궁금한 게 여성 캐스터분을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선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아직 완벽하게 어떤 방송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이 덜 됐다라는 부분.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빴어.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쁜 걸 갖다가 그분한테 일단은 방송에 예를 들어서 휴식 들어간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.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방송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안 좋게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은 더 나중에 잘할 수 있고 하시는 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그냥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우리가 주는 것도 사실은 기회인 거고 그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든 맡기고 그냥 거기서 순식간에 발전해서 어떤 말하자면 정파로 간다면 정파가 되는 거고 나는 사파 인터넷 방송 여자 캐스터 이것도 난 되게 매력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게 네 생각에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안 봐주는 사람들이 특히나 여자들한테는 여자한테는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. 남자는 막 이런 게 뭐 컨셉이 있고 뭐 이렇게 다 뭐 웃기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게임 방송 시청자들은 굉장히 높은 잣대를 요구해. 외모 그 다음에 뭐 중계하면 중계 실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예뻐도 중계 못하잖아. 그러면 또 가루가 돼. 너무 못한다 게임을 너무 모른다 뭐 이것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또 가루가 됩니다. 그래서 특히나 여자들한테는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보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정식 리그나 그런 중계 말고 예를 들어서 뭘 하든 다른 뭘 하든 그냥 준비를 시키고 해야지.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못한다 까이고 마는데 여자들은 훨씬 더 혹독하게 까요. 이 바닥에서는 정말 여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워. 또 이쁘기도 해야 되지 실력도 있어야 다 갖춰야 돼.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또 키보드로 뭐 별의별 욕들을 막 하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우리야 그냥 받고 에이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되게 상처받는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익명이라는 거 뒤에서 막 한단 말이야. 심한 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나는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게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은 그분이 살아남으시는 거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. 난 그냥 그렇게 우려해 왔다고 해서 욕을 안 먹을까요? 그게 아니라 준비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. 나는 그러니까 아예 실전으로 준비를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이스게임 TV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요즘 시청자들이 받아주려 주질 않아. 다른 데면 몰라도 나이스게임 TV에서 또 막 이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. 이미 사람들의 눈높이는 나이스게임 TV는 이 정도밖에 못하냐 그리고 아 뭐 접어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지금은 좀 더 그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. 온게임넷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? 온게임넷이 못 내보내면 나이스게임도 마찬가지 못 내보내는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. 그것도 그냥 시도하잖아요. 거기는 트레이닝 없이 누구를? 민주이. 에 그거는 다르지. 그거 뭐 다르지. 그거는 인터뷰하는 거랑 어떻게 같아. 뭐요 뭐가 달라요. 인터뷰도 말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. 너무 던진다. 근데 나는 민주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우리 나이스게임 TV에서 꼭 써야 돼요. 민준이는 꼭 부르자? 꼭 불러야 합니다. 민준이 씨는 정말 예쁘더라고요. 아까운 인재야. 지스타에서도 일 안 하고 밥은 먹고 살아?
너 나 걱정할 때가 아니지. 얘기했잖아. 나 걱정은. 얘기했잖아. 너 진짜 이근이 걱정하지 말자고. 소닉이 먹여주겠지. 그렇네요. 예, 소닉이 먹여주겠지. 근데 뭐 어쨌든 민주희 씨도 몇 살이지? 어리지? 모르죠. 어르신 아닐 것 같은데.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그 친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섭외하면 되잖아.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날씨 이렇게 기상캐스터처럼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주희한테 시키면은 잘할 것 같아. 5분 10분? 내용을 뭘 해서요? 그건 좀 고민해봐야지. 그냥 그림만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. 그냥 그림만. 나이스게임TV의 날씨 오늘도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. 단군 변비에 걸린 것 같습니다. 이런 거. 약간 그런 포맷 있잖아. 그런 포맷.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 오는 그 친구는 중계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, 캐스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. 쉽지 않아요. 지금 시청자들의 눈높이가,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, 온게임넷이 이렇게 할 수 있어? 온게임넷은 못하지. 그럼 우리도 하면 안 돼요. 똑같이 가야 돼요. 똑같이. 그렇게 해서 그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노력을 해야지.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니까, 나도 굉장히 인터넷 방송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,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데, 우리가 시청자들을 쫓아가야지, 시청자들 우리 따라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. 저 이걸 이 바닥에서 먹고 살려면 시청자들을 쫓아가줘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걸로 돈을 쓰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야. 그 시청자들이 많아져야 뭐 스폰서도 계속 더 생길 수 있는 거고. 뭐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기본적인 퀄리티는 가져가줘야 되는 거지. 당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지. 역시. 왜요? 제가 뭐. 저 뒷자리 그 얘기 때문에 나이스 게임 TV에 여자 따위 필요 없어. 당군 머리 길러라. 가발 한번 써보실 의향 있나요? 됐어. 가발해. 아, 그리고 단군 핫 다음 시즌은 조만간에 오. 촬영을 합니다. 오. 그 다각적 갱킹 팀이 그 사운드 힐러 노래를 부르는 타리게 꿈 노래를 불렀다. 오. 그 사운드 힐러가 미국에 있는데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. 오. 그래서 그 다각적 갱킹 팀이 모여가지고 이미 일주일 동안 촬영 장비 이런 거를 다 대여를 해놨대. 오. 사이즈가 엄청 커졌다는 거야. 그 돈 들여가지고 그걸 다 해놔서. 오. 나한테 오늘 전화가, 불펌쟁이가 나 전화와서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냐고. 우리도 그때 가봐야지 안 돼. 우리 스케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겠다. 근데 뭐 거기서 뭐 스태프들하고 뭐 인원들하고 이런 거 그 상황이 되면 다 해줄 수 있다. 근데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우리 일이 먼저니까 못 해줄 수도 있는. 장담은 못한데 약속은 못하고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지원하겠다. 일단은 단군을 빌려달라. 오. 단군하고 빗돌을 빌려달라. 어? 출연진. 아 그리고 뭐 누구를 섭외해줄 수 있냐 물어봤었는데, 꼬마. 아 이게 맞아. 이 꼬마를 섭외해줄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거든. 알아봐 주겠다 그랬어. 단군과 꼬마의 뭔가 지금 괜찮은데? 아직 이게 스토리가 지금 다 콘티가 다 머릿속에 있어지. 불펌 내 비누 주워준다. 그래서 이게 뭔가 스토리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. 오. 재밌겠는데? 꼬마를 물어보더라고. 꼬마 형 섭외해줄 수 있냐고. 오.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추측인데. 뭐 물론 꼬마 편을 따로 찍고 단군 편을 따로 찍을 수도 있지만 뭐든 수상한 건 마찬가지야. 그래서 다각적 갱킹이 다 이제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제는 촬영물로 뭔가 작품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다 이상해 계획을 하고 있는. 오. 타리게 꿈 실사판을 만들까? 좋은데요? 둘이 병문하라? 그래서 뭐 조명, 카메라 뭐 이런 거를 일주일치를 대여를 해서, 그 꽤 비싸거든요 그런 거 빌리는데 다 하면.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더라고. 키스신 건 없었네. 대박인데 키스신 있으면. 비누신까지는 오케이? 그거까지는 뭐. 다리 떨기 시작했대. 비누를 주우시겠습니까? 주우라고 하시겠습니까? 주우라고 해야지.
자존심이 있지. 내가 줄 수 없다. 형인데. 그럼 내가 형인데. 나 줄 수 없지. 아, 형이야? 어, 남자다. 내가 줄 수 없다. 키스시는 거 오빠지만. 마지막 자존심이야? 예. 대단한 자존심이네요. 아무튼 그것도 12월에 그 다각적 갱킹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작품을 하나 대작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대작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. 저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좀 바쁘지 않기를. 너무 바빠서 뭐 인원들 막 다 총출동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.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. 그쪽 사람들도 온다고 하니까. 어쨌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최대한 좀 도와서 걸작이 하나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. 걸작이 나오고 있냐? 걸작은 나올 것 같아. 걔네들 워낙 잘 만들잖아. 그 직접 이렇게 와서 한다 하는데 제가 굳이 뭐 안 해줄 이유는 없죠. 그치. 고마운 일인데. 되게 진짜 고마운. 진짜 고마운 일인데. 그래서 뭐 12월 달에 다각적 갱킹이 직접 모여서 사운드 딜러가 한국에 와서 근데 걔는 한국에 굳이 안 와도 되잖아.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. 그렇네. 걔가 좀 뭔가 방송 쪽 뭐 이런 아 맞아 그쪽 관련된 일을 한다 그랬어. 네 일해서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많이 하나 봐요. 능력자더라고. 뭔가 이제 걸작이 하나 나올